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또한 귀한 윗방에서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중보하는 귀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옷을 입혀주시고 기도형 간교형을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로 담궈먹고 술을 취하여 하체가 벗겨졌을 때 함은 그것을 보고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은 도리어 아버지의 수치를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아가서 덮어드렸습니다. 그럴 때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그것을 알고 대노했습니다. 함에게는 내 자녀 가나안이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셈과 야벳에게는 창대하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는 축복을 해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게 되면은 온전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먼저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한간에 교회 지도자들을 함부로 욕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손에는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예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허물을 가려드리고 축복할 따름입니다. 셈은 허물을 덮어드렸다가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리로다 하는 그러한 신앙적 영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야벳은 창대하게 될 것이고 셈의 장막에도 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창대한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부모님과 또 영적인 지도자들의 허물을 돕고 온전한 사랑을 해나간다고 하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녀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셈의 후손 중에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의 가정을 하나님 주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데라는 여호수아에서에 보게 되면은 이방신을 섬겼었던 자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큰아들 아브라함은 결혼을 하였지만은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고 또 둘째 아들은 셋째 조카 여자하고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었고 또 셋째 아들은 아버지보다 먼저 눈을 감는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가서 아버지 데라하고도 이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4절에 보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다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은 은퇴하면은 자기들의 일이 끝난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30여세 살던 그 시대에 인생의 전반전이 다 끝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또 만나주시고 동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한 신앙이 있다고 하면은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조카 롯이 따라붙었는데 롯은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는 자였습니다. 25년 후에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고 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희락과 기쁨이 충만한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25년 후지만은 조카 롯은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손주인지 아들인지 모르는 그러한 세상적인 세속적인 자녀를 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저는 세 가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자기를 위하여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세겜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하여 장막을 펼쳤을 때에도 이사를 마친 다음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인데요. 웨인플라워를 타고 살아남은 귀한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죠. 자기를 위해서 예배했겠습니까? 살아남은 그 자체가 감사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감사재단을 쌓았을 때 미국은 이제 튼튼한 신앙 고백 아래 전 세계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서 가장 큰 땅을 복음으로 일구는 나라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들도 가는 데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읍시다. 제가 목사님하고 연결되었을 때 그때가 8월 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문자가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이사합니다. 이사하시고 좀 이렇게 그 위에 오셨으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와서 보니까 여기도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집과 세상 사이에서 이제 장막을 펼치시고 제단을 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서 끝없이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이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눈물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을 때 조카 롯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조카 롯은 아마 삼촌이 왜 저렇게 제단을 쌓을까? 그리고 왜 양을 드리고 왜 소를 드리고 왜 비둘기를 드릴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왜 낭비를 하지? 삼촌 아브라함이나 숙모 사라 숙모님도 똑같아. 가는 데마다 보이지 않는 여호와 신께 제단을 쌓는데 요즘 살아가는데 저런 식으로 살면은 낭비가 심한 거 아니겠어? 조카로다고 그의 아내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큰 가뭄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근래에 있었던 IMF와 같은 경제적 위기가 온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내에게 나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자기의 목숨이 위중할 것 같으니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내려가서 자기는 사라의 남편이면서 남편이 아니라 오빠인 것 같이 행세하고, 또 사라는 아브라함의 여동생인 것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몸매가 이뻤었나 봐요. 심히 알이 따웠더라. 65세가 넘은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한 사라가 자태가 아름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이야기했고 결국은 국무회의까지 회자되어져서 바로 앞에서까지 가나안에서 온 아브라함의 여동생 사라 이야기를 회자했습니다. 그때 바로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를 후대하여 우양과 약대와 종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취하려고 아내로 취하려고 바로가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야 이놈아, 그 여자는 네가 취하면 안 된다. 아브라함의 여동생이 아니라 그의 아내인이라 하면서 재앙을 주었습니다. 결국 바로는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왜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느냐, 나에게 재앙이 왔으니 빨리 내가 한몫 챙겨줄 테니까 애굽에서 나가다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합의금, 보상금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는 우양 정도, 비둘기 정도 드리는 제단이었을 텐데 성경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올라올 때 은금과 우양이 풍성하였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막을 옮기고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을 때 제단이 그냥 쌓여지는 것이 아니죠.
제단을 쌓는 노력과 재물을 드리는 헌신과 땀과 눈물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복음을 받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하신 이루신 일들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많은 것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영적인 그러한 신자가 있는가 하면은 육적인 신자가 있어요. 믿어도 또 저렇게 믿어야 돼? 응?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믿지 교회가 우선이야? 하는 롯과 같은 육적인 신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언제 달라집니까? 위기가 올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갚아주셨어요.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다툼이 생겼을 때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족회의를 합니다. 조카 네웨들에게, 네웨에게.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나는 좌측으로 갈 테니까 조카 자네가 먼저 선택을 해. 그럼 나는 반대로 갈 테니까. 그래서 너도 살고 우리도 살아야 될 것 같아.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제안에 그냥 선뜻 평상시 생각했던 대로 자기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요단 들쪽을 바라보고 여호와 동산 같은 것을 보고 그 호수가 있는 동네, 풀밭이 있는 동네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도시였습니다. 다운타운, 뉴타운, 소돔 앤 고모라. 죄악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결국에 그곳에 갔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어려운 일을 당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에게 떠나보내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선택했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본토 떠났죠. 아버지 데라하고도 이별했습니다. 그러나 친척 조카 롯이 따라왔을 때 마지막 이 순종의 관문을 환경을 택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택하고 양보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연합이라고 불리우는 헤브론 땅을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헤브론은 동행, 동거,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과 연합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거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읽으시고 우리의 신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탄식에 그분은 응답해 주십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일어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와 내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이 땅이 이르게 하리라. 종과 행으로 발바닥으로 밟고 다녀봐라.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기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318 종들이 있었습니다. 318명을 데리고 가서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출해주는 구원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이 놀라운 복음 사역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위기 때 더 좋게 만들어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조카 롯을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헤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때 자기의 유전자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습관이 나타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사랑하는 자기 독자 아들의 관심이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있지? 그를 데리고 가서 내가 지시한 땅에 데리고 가.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의 테스트가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냐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종들과 함께 3일 길을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갔습니다. 종들을 그 산 밑에 거하게 하고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뗄감으로 쓸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당신은 불과 칼을 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모든 게 준비됐잖아요. 뗄감도, 또 불도 칼도. 그런데 왜 재물은 없나요? 이삭아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당신의 산에서 친히 예비하실 것이다. 그 고백을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얼만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바치로 올라가는 그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골고다의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는 것을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미리 경험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 올라가서 그를 결박하고 아들을 향하여 칼을 내리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온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영업하는 데 가면은 교회에서 만들어놓은 액자에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이 기적이 부적과 같이 있지만은 그렇게 걸어놓는다고 보기만 하는 건 아니죠. 자기 생명보다 귀한, 자기 어떤 재산보다 귀한 자기의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 말씀은 부적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루는 저희 집사람이 전철을 타고 시내를 갔다 이렇게 들어오더니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왜 우느냐고 그랬더니 오늘 창세기 22장을 순서가 되어져서 성경을 전철 안에서 쪽봉을 가지고 창세기 읽는데 많은 걸 느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러 가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자기는 그냥 찬양하면서 주님 되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이런 것을 버릇과 같이 쉽게 찬양을 했는데 그 장면을 읽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서 여호와 이레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다. 그러더니 자기가 몰래 숨겨놨었던 비자금을 해외 선교 가는데 오병이어로
3,500만 원이 필요한데 큰 돈을 교수 사모가 내놨어요. 그러자 그 광경을 보던 많은 회원들이 나도 얼마를 내겠습니다, 얼마를 내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시간 만에 3,500만 원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과 같이 귀한 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입에서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주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말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삭이 죽으러 갔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이미 드려졌고 이삭 대신 수풀에 이 가시나무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여 대신 드리고 이삭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조카 롯은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을 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카 롯은 제단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삼촌을 따라가는 인본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큰 복을 주셨습니다. 조카 롯은 패가망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고 할 때 드렸을 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이렇게 제단과 같이 귀한 것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본받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예배를 기념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작은 것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진설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제단 쌓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제물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떠날 것을 떠나고 버릴 것을 버렸을 때 사방을 선물로 주신 그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귀한 것을 받았지만 가장 귀한 것을 또 주를 위하여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축복이 그냥 장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런던 목양교회 한인 예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가 재물 대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삭이 모리아 산에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간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골고다 십자가를 올라가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목양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그 사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제단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송기호 목사님과 귀한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곱 별날과 같이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모이는 자 예수가 더하게 해 주옵소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성전의 절기 때 제사장 때와 같이 사람의 수로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